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예, 내비 영업사입니다. 조국 사태, 윤석열이 먼저 움직였다. 조국 방어훈련인가요? 이 양반이 문빠니까 조국 편을 들까요? 아니면 칼을 휘두를까요? 여러분. 난 이분을 믿겠습니다. 예? 엄청 정의로우신 분이잖아. 엄청 정의로우신 분. 근데 여길 보면은 검찰, 서울대 등 20여 곳 압수수색. 법무장관 청문회 전 이례적 수사. 윤석열 변수 돌출 안개 속 정국. 조국 수사로 의혹 밝혀지길 희망한다. 조국 오촌 조카 등셋 돌연 출국. 예. 조국 말고 요 사람들을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써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써있는 거 여러분, 이거 신문 누가 봐. 나야 뭐, 이거 여기 이거 신문 이게 하는 게또 우리 또 저기, 나 옛날 그거 뭐야. 어? 응? 동네 향토 예비군. 향토 예비군 형님이 신문매도 하시니까 내가 신문을 보는 거예요. 형님 내가 도와주려고. 이 형도 호남 사람이지만 이 형님이 또 신문 배달하는 거 자체가 벌써 신문 배달은 그 신문사 거기에 신문사 거기 체인점에 직원이 아니에요. 개인 자영업입니다. 요구르트 아줌마 모양. 건당 얼마씩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내가 뭐 말이 더 틀리면은 예, 댓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 터진 예, 적화당은 인사청문회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돼 유감이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다. 그렇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내 개인 생각인데 무조건 임명이 돼. 임명이 돼야 되고 조국 이 양반이 임명이 무조건 돼야 돼. 그래야 대학생 부모 문재인을 뽑건 안 뽑건 호남이든 호남이 아니든 간에 전부 다 들고 일어섭니다. 이 조국 이 양반이 무조건 임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난 임명되라고 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 3명이 최근 해외로 하이방 갔다. 응? 응? 잘 봐요, 응? 요 사람들만 조지면 돼, 어? 자, 조국은 그냥 세워놓고 요 사람만 조지면 돼. 또는 다음 정권에 보수를 뽑아서 또 조지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뭐 경찰들을 때린다, 응? 자. 사건의 종료는 10년이에요, 10년. 경찰을 때린다, 또는 반미 시위한다, 뭐, 김정은 찬양한다. 이런 식인 분들은 제이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시고, 당장 멈추고 보수로 넘어오기 바랍니다. 다음 정권 때그 사람들 체크리스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함부로 까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정권 때 분명히 단죄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 까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함부로 뛰어댕기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사람으로 불리는 민정수석 상하. 근데 중요한 게이 양반들이 조국 이 임명 이제 조국 이제 후보자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까 과연? 이런 사람이 이런 응? 문제가 있었던 걸 몰랐을까, 과연? 가족 문제를 몰랐을까? 응? 이번에 검찰이 칼을 들어서, 예. 검찰은 어차피 단체. 검찰은 안 바뀌어요, 예. 단체라니까? 예? 일개 교수한테 휘둘릴 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검사입니까? 검찰 출신인가요? 예. 쫄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한다면 하실 것 같아요. 예, 난 뚝, 당시에 뚝심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검찰의 개입으로 2일과 3일간 이틀간 청문회 승부를 보려고 했던 여권의 구상은 흐트러졌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치권을 닦았던 김기식 전 금강원장 때와 데카코마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예, 데카코마니가 뭔지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붕어빵이라는 얘기인가? 예, 붕어빵 기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